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입니다. 오늘은요, 일본 탐험 시가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현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간사이 지방에서 이렇게 여기 오사카는 여기 있죠. 오사카 여기 있고 뭐 교토 있고 나라 있고 그 옆에 시가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리와 관광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일단, 시가현은요, 사가현이라고 하는 것과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다른 곳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보시면, 시가현,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참 재밌는 게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현의 대부분 이 비와호라고 하는 이큰 호수가, 예,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비파 호수. 비파는 뭐, 저거죠? 저기 악기 이름이니까 비파처럼 생긴 예. 그런 호수란 뜻일 텐데 이 비와호가 엄청 큰이 호수가 거의 시가현을 이렇게 중앙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예. 자, 보시면 이 시가현의 어여쁜 미소녀 다카하시 히카루라고 하네요. 예. 자, 볼까요 한번? 시가현은 일본 혼슈의 간사이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현청 소재지는 오호츠라고 하는 도시다. 그 다음에 상세하게 알아보자면요. 예전에는 오오미라고 불렸다. 근데 이곳에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호가 있다. 아까 전에 저기 그 지도를 보셨죠? 비와호는 시가현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래서 시가현 총 면적의 6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시가현 북쪽은 남쪽에 비해서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본래 벼농사를 비롯한 농업이 주인 지방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K 한신과 가까우면서 땅값이 싼 덕에 간사이에 거점을 둔 기업의 공장이 많은 공장지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와호 동쪽의 평야는 고슈미라고 해서 쌀의 산지로 알려져 있고 남부에서는 밀이다, 밀, 그다음에 채종, 완두 등이 있다. 그다음에 또 차도 재배되고, 그러니까 공업지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농업 생산량도 꽤 있는 편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북부 하천에서는 양잠, 예, 뽕치는 거죠. 뽕치는 게 아니라 뭐지? 누에 치는 거죠. 뽕나무에서 누에를 친다. 그다음에 비와호에는 수자원도 굉장히 성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시골로 전락했지만 한때는 일본의 중심이 될 뻔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일본의 전국시대 말기에 푸우나 오다 노부나가가 사실상 일본의 주요 지역들을 모두 차지한 후 1579년에 장차 오다 가문의 거성이 될 아즈치성을 이곳에 크고 화려하게 세웠다. 이쪽을 이제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었던 모양이죠. 예.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혼노지의 변이라고 해서 예. 암살당하죠. 자신의 그 부하한테 예. 그때였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을 멀리하게 돼서 그 후에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쪽을 멀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도쿠가와는 또 나중에 도쿄로 가니까요. 예. 이쪽 지역은 자연히 중심지에서는 벗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참외를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참외를 많이 생산한 지역이다. 그래서 개구리 참외라고 볼수 있는 그 줄무늬 있는 거죠. 그래서 토라마쿠아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건뭐 중요하지 않죠. 예. 그리고 시가현 출신 사람에게 시가현을 비와호밖에 없는 시골이라고 놀리면 매우 화를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가현 혹시 출신의 일본인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놀리지 마시기라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뭐라고 받아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난다. 이렇게 굴욕을 주지 맙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이곳 사람들은 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좀 이런 게쭉 있고요. 아, 보면 역시 비어호라고 하는 진짜 엄청 큰 그거네요. 예, 호수가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네요. 보면은 호수를 둘러싸고 이렇게 돼 있고 바다하고는 접해 있지 않군요. 예, 재밌네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가현에 한번 명소와 특산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벌써 이 시가현 관광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일본 최대 크기의 호수가 선사하는 고요한 정취와 문화. 아주 정적이고 그런 곳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거 보면 뭐 약간 뭐 운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네요. 아주 호젓하군요. 그래서 고대부터 전승된 축제, 그다음에 아웃도어 레저가 있고 위풍당당한 성이 있다. 아까 그러니까 아즈치성 오다 노부나가가 한거 그렇겠죠? 그리고 또 교토에서 보시면 코다할거리 다 가깝다 교토에서. 그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다 비와호가 있다. 그래서 도쿄와 교토 사이에 요충지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유한 상인이 있었고 여기 상인 기질이 뛰어나다고 그런 설명이 있었죠? 막강한 권력을 쥔 지도자 오다 노부나가죠? 그러니까 사찰과 신사, 그다음에 성등 훌륭한 건축물을 짓고 요란한 축제를 열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또 비와호라고 하는 호수는 천혜의 어떤 그 호수다. 그리고 겨울이면 눈이 쌓이는 산이 많아서 또뭐 동계 스포츠 같은 거 하기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돼 있고요. 보면 이제 지역별 시가 탐사 이렇게 보면 비와호 지역부터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 관광지로서 경치가 좋을 테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뭐성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걸알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히코네 성이라는 게 있네요. 예. 그다음 히에이 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오오스 축제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닌자 마을이라는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오, 여기 보시면 옛날 닌자의 집인 것 같습니다. 예, 보면 광활한 고카의 닌자 마을에서 자객의 삶을 체험해 보세요. 무슨 체험 프로그램이 있나 보죠? 예. 재밌네요. 이렇게 보면. 슈리켄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리검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닌자 일족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카 닌자 일족의 전설적인 훈련 과정을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닌자라는 게 옛날에 이제 스파이 같은 거였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여기는 히코네성이라는 곳인데요. 자, 일본다운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교한 성이 돋보이는 곳이네요. 그래서 보면, 일본 최대 규모의 호수를 굽어보는 요새다. 그 비아오겠죠? 그래서 비아오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봉건 시대 성이라고 하네요. 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호수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뱀이 위에 있네요. 또 건물들도 있고요. 참 신기합니다. 자, 그럼 이곳의 특산물 같은 거 한번 알아볼까요? 현지 특산물 후나스시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비와호의 담수에서 잡힌 붕어를 소금에 절인 다음에 찐쌀에 파묻어 최장 3년간이나, 와, 엄청난 시간이네요. 발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 스시의 전신격인 후나스시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좀 원시적인 스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스시계의 삭힌 홍어에다. 아, 굉장히 발효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음식이네요. 이것도 뭐 저장하려고 만든 음식이겠죠? 3년간이나 발효해서. 그다음에 오오미 소고기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와규의 소고기 브랜타. 와규라는 건 일본 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오미 소고기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호 근교에서 자란 소의 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블링이 좋다고 하는데요. 예, 또 맛있게 생겼네요. 그다음에 시가라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옛 도의 중심지이다. 일본의 6대 도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약을 바르지 않은 사기 그릇.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 좀 거칠지만 투박한 그런 도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호젓한 거 좋아하시고 한가로운 거 좋아하시면 여기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여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일본의 다른 현을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